마이 갓. 요즘 유행하는 제로 투 댄스를 몰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흙 많은 사수님들 모여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주민 노래방. 사수님들 노래 실력 듣고 있으면은 이거 정말 눈물콧물 기절해버리는 거야. 보고 있으면은 일반인인지 가수인지 중간에 안 가버린다니까. 나 진짜 완전 반해버렸잖아. 무슨 80년 나오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서준맘 스타일로 주민노래방의 문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기절이잖아. 주민노래방 저희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민노래방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가자 두 분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지고요. 투표는 두 분의 노래가 끝난 이후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 진행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말씀처럼 요즘 유행하는 댄스 그런 거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프로나시 연맹 바다 프로선수 가수 정효성입니다. 가수래요, 가수.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근데 뒤에 배경이 커튼이 그 문흥동의 광주 송가인 안수정 씨 댁 같은데 맞나요? 비슷하네요. 예, 안수정님 부군대입니다. 남편이 나오셨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 저희가 더 궁금증이 증폭이 되는데 네. 응원을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노래를 하시러 참여를 나오신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대결하러 나왔습니다. 와, 부부간의 대결이라니. 네. 주민 노래방 네. 최초. 와, 정말 오늘 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꿀잼일지 균열이 갈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상 최초 주민노래방에서 뭐 친구들끼리 대결, 회사 네. 동료들끼리 대결 이게 있었는데 부부간의 대결은 최초예요.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그 각오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가요제도 한 30여 번 나갔고 네네네. 상도 한 20 몇 번 받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인력 끼고 노래 불러보기는 처음입니다. 야, 이 말이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아내하고 대결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가요제를 네. 휩쓸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럼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전부성님의 운명처럼 부르겠습니다. 네. 와. 전부성의 운명처럼 제목이 뭔가 운명처럼 부부끼리의 맞대결 네. 뭐 이런 느낌이 네. 딱 이렇게 와닿는 그런 제목이고 전부성 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전통 트로트를 네. 굉장히 잘 부르시는 와. 그런 노래세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그 뽕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네. 뭐 우리 첫 번째 참가자 전효성 씨의 자신감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반주 나갑니다. 큐! 네. 운명처럼 만난 사람 당신은 내 여자 곁에 있어도 보고 싶은 유리같이 맑은 눈에 이슬이 맺힐 때 내 가슴은 무너졌다네 바보처럼 몰랐던 당신의 마음 그토록 미련했던 내가 바보였어 이제는 당신만을 주민노래방에 사랑꾼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네. 오늘도 뭔가 아내를 향한 세레나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아내분 반응이 어떠세요? 저희 장모님하고
아, 막 춤추고 박수치고 막 그러네요. 아, 춤추고 아주 잔치 분위기 화기애애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이기고 나서도 뭔가 그 어색한 분위기를 이길 수 있게 미리미리 아내 자랑 세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저희 아내는 첫 번째가 저희 장모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 30년 됐는데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우리 장모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노래를 잘합니다. 네, 그리고 그건 알죠. 제가 예, 광주의 송가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데 진짜 광주의 송가인입니다. 제가 조금씩 노래 경력은 제가 많지만 저 집사람한테 저도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정도로. 아니 근데 보통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들어보죠. 우리 처갓집 우리 집사람이 장녀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처제도 살고 거의 그 처갓집 식구들한테 진짜 잘하고 우리 시댁에도 집사람 시댁 우리 집에도 담양이 고향이거든요 저는. 담양의 시댁에도 진짜 잘합니다.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칭찬할게. 담양 사람이면 그 마음 잘 알죠. 그래요. 자, 그 두 분이 함께 공연도 다닌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저 사업을 하니까요. 1월밖에 못 쉬어요. 그래서 그 음향 장비를 5kg짜리 음향 장비를 사가지고 1월마다 버스킹하고 또 공연 들어오면 같이 공연하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부러워요. 보통 일반적인 부부들은 같이 뭐 등산을 하신다거나 운동을 하시는데 같이 노래도 다니고 공연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신다면 야 정말 이런 부부가 과연 광주에 몇 분이나 계실까. 정말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자 우리 사수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방을 보자 저도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고 그래요. 우리 본방을 보자 사수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와 멋지십니다, 최고십니다, 노래 잘하십니다 이런 칭찬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도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안수정 씨와 젊은 청년과의 대결이었는데요. 정말 그 이 주민노래방 노래 실력이나 수준이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디에서 이런 실력자들이 나오는지 궁금한데 그만큼 또 결과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대결이 어떤 분이 이겼는지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똑같은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같은 장소, 다른 인물. 우리 안수정님. 시청자 여러분. 네. 본방을 보자 사수님 반갑습니다. 3주 동안 건강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수정님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운명처럼 남편분과 대결을 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평소에는 봉사활동하고 버스킹을 둘이서 재미나게 하고 다니고 듀엣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우연찮게 또 이렇게 둘이서 대결을 하게 돼서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사수님들한테 시청자님들께 그런데 또 우리 정혜성님이 욕심이 노래 욕심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또 저를 제가 3승째 도전하는데 저를 넘보지 않을까라는 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요. 오늘 이기시면 그런 시간인데, 가왕이 되시잖아요.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내려놨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요. 기왕에 한 김에 3승을 하면 좋은데 남편이 또 넘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수님들께서 송가인님을 좋아했다면 저는 이제 송가인님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한번 대결을 해볼까요? 내려놨습니다. 보는, 예, 사수님들. 저 집 어떡해. 균열 생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 어린 그 시선으로 대결을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내려놓으셨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내려놓으셨을지, 진심일지는 결과 나중에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실력이 충분히 검증된 오늘 새로운 가왕에 도전하는 안수정 씨가 부르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리랑 사랑. 사랑. 아, 상당히 어디 가셨죠? 효녀의 선곡입니다. 제가 잠깐 노래를 부르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셨는데, 자, 그러면은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반주 나갑니다. 큐큐. 지자체에서 혹시나 행사장에서 송가인을 섭외할 행사비가 부족한 분들 안수정 씨로 저렴하게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멋진 실력이에요. 자, 부르고 나신 소감이 어떠세요? 후련하신가요? 아, 요새 5월 달에 어버이달이고 가정의달이고 그래서 제가 엄마 아리랑을 엄마 모시고 그 첨단 공원에 나가서도 엄마 앞에 모셔놓고 노래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후련하다기보다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라 어머니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흐뭇하고 너무 행복하고요. 아, 이렇게 본방을 보자 MBC에서 주민 노래방 우연치 않게 참석했지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우애와 이렇게 흥강을 더 한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이기게 되면 가왕에 등극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가왕 직전에는 공약을 하나씩 걸거든요. 어떻게 준비되셨을까요? 공약은 그다지 딱 없고요. 그냥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랬어요. 당신 나 이길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주위의 친구들이 자네 아내 이길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내려놨어. 어찌 안수정 씨 자네 당신을 이길 수 있을까? 이랬거든요. 이기시면 두 분이서 공약은 없었고요. 듀엣곡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다. 네. 듀엣곡 많이 합니다. 잘 맞아요. 그래요. 저희가 어쨌든 오늘 또 두 분에게 공정하게 일단은 투표를 하고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수정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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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님들 건강하세요. 이거 정말 알콩달콩이야. 오늘은 특히나 부부의 대결이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주민노래방에 참여하고 싶은 사수님들은 전화도 좋고 카카오톡도 좋습니다. 많은 사수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꾸며드리고 있는 광주 MBC 라이브쇼 본방을 보자 함께하고 계십니다.